일제강점기 위안부의 아픔을 다룬 영화 귀향이 국내 관객 수 260만 명을 돌파하며 의미 있는 흥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위안부 피해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귀향은 7만 5천 명 국내외 시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영화 제작을 위해 14년을 준비한 조정래 감독은 우리 얘기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말씀이 14년을 버티게 한 원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서울 성북구와 충남 서산 등지에선 지역별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또 일반 관객이 관람을 독려하며 좌석을 기부하는 티켓 나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울림과 반향을 일으키며 기록적인 흥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